공양점에서 교육하고 송치해 왔는데 뭐 해결할 서류상으로 뭐 해결할 게 있어갖고 또 왔습니다. 공사는 지금 올 스탑이에요. 뭐 돈도 없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새벽같이 또 고향에서 교육을 하고 또 잠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송치에 왔어요. 송치에 왔다가 또 그래도 두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제가 거기 공사를 진행해 왔잖아요. 아는 지인들하고. 근데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실례거든요. 또 뒤에서 뒷담화까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참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지금. 세상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. 너무 또 시끄럽고 아니 또 이 일로 인해서 업무를 못 보는 거야. 막 양쪽에서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만나서 또 여기 또 점주님하고 좋은 쪽으로 아이 저 얘기를 잘 풀긴 풀었는데 아직 뭐 금전적으로 뭐 제가 취득이나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제 지인들하고 틀어진 거라도 제가 마지막까지는 다 해주려고 했거든요. 그리고 다 끝났고 또 얘기가 또 잘 돼서 혹시라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감을 해주는 걸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일을 마치고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강서 뭐 하곡점이나 또 목동점 또 고향점 줄줄이 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고향점은 오픈을 했고요. 그래서 또 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또 정확하게 또 한 30분 미팅하고 30분 안 됐네. 10분 미팅 했나 보네. 지금 또 고향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반죽 한번 뜯어봐. 쓰다봐요 기계. 반죽 봐봐. 많이 뜯어. 꺼. 내려. 몇 분 쳤어? 내려. 왜 그런지 알아? 반죽이 안에 꽉 찼으니까 반죽이 빨리 쳐지는 거야.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. 우리는 화재가 나도 장사합니다. 신속하게. 자, 찍어봐. 아 너무 돌리지 말고 살짝 찍어 그냥. 뭐 지금 돌리는 거 좋아해. 돌리는 거 불 끄고 돌리는 거야. 됐지? 이쁘게 네. 나오지? 네.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. 알았어? 네. 이렇게 하고 저 반죽 치면 꺼내 갖고 2분의 1로 디바이드 해서 내일 아침에 세 덩어리만 미는 거야. 그렇게 하고 나는 지금 목동점하고 강서점 가야 되니까 잘 나올 거야. 그 냉장고 문 안 열리게 그 저기 혹시 모르니까 밀가루통 연달아서 두 개 딱 박아놔 갈 때. 그리고 마감치고 다 남으면 그냥 뭐 한두 개 남으면 그냥 와서 사 가시는 분들한테 한두 개 어저께 같이 그냥 드려도 돼. 알았어? 다시 찍어고.
그 모함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. 이쁘잖아, 그지? 네. 고향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어디로 가야 되나? 아, 목동 갔다가 하곡동, 하곡쪽 오픈하는 하고 바쁘네요. 아, 이제 목동에 도착 다 해갔는데 등천동 사거리 정신 없네요. 아침부터 막 이제 막 시끄러운 거 다 해결됐으니까 시끄러운 애들하고는 이제 안 어울리고 늘 항상 혼자 뒤에서 뒷담화 까고 앞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고 말 전한 사람한테는 이간질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사업을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겠어요?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. 혼자가 편해요. 여기 바쁘긴 해도 그래서 좀 뭐 17일반 좀 서로들 돕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나는 또 한단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멀리서 거리두면서 지켜봤는데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일당도 못 받고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와서 공사 현장에서 감리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나 같으면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물이라도 한 병 들고 와서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찾아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겠어.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. 열받아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내 거 레시피 가르쳐준 사람한테 카피해 갖고 와가지고 레시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딴 소리 나고 앉아있고 뭐 그렇게 뒤에서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같이 일을 해요. 공사비? 아, 공사비 남겨먹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. 내 돈으로 다 들어갔지. 추가 비용? 공사비는 니네들이 챙겨달라 그랬어. 삥땅 하려고. 나는 그 짓은 안 해. 네가 하도 얘기하니까, 농담 반, 진담 반으로, 5천만 원을 해줄까? 1억을 해줄까? 그렇게 떠본 거야. 돌아야 뭘지 남겨먹고 뭘 뒷돈을 챙기던가 하지. 그래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고 시끄러운 거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아 속이 다 시원하네.